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줄어들었고 또 대중무역 적자가 넉 달 연속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전체 수입액이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월간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해 66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 상황에서도 선전한 품목은 자동차인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나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또한 그런데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 정부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가동할 거라고 합니다. 사후약 방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 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관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이지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지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스팸. 추석엔 스팸, 이지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9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번 주말부터죠. 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이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 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의 장혜원 총감독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머리에 힘 좀 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우리 반은혜 MC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힘 좀 줬습니다. 아유, 녹화하고 오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되게 멋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멋있는 얼굴로 오늘 정치 TMI 주제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네.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 동안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앞으로 경북도 의회에서 어떤 조례들을 또 통과시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도의회에서는 도지사를 향한 도정 질의도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 도정 질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보통은 도지사의 이 도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좀 색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박선아 도의원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대구경북의 협력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는 경북과 달리 대구가 최근에 상생을 포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을 해체하고
경북의 혁신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경북연구원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이철우 도지사가 여기에서 이 분리 운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경연구원 분리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안동 예천으로 도청이 옮겨오고 나서 꾸준히 이야기가 됐지만 이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 이야기는 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철우 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려는데 연구원을 분리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통합하더라도 연구원이 여러 개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경연구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 그 역할을 경북에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가 지금 임기가 지난 4년 전 그리고 네. 다시 또 도지사에 당선돼서 재선 임기를 수행 중인데 이 이야기를 한 게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대경연구원 분리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도청 이전 이후에 네. 이제는 이 경북이 독자적인 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행정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도청 이전 이후에도 차근차근 대구에 있던 기관들이 하나둘 이 경북도청 소재지 인근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은 공동설립 기관이다 보니까 이 도청이 대구에 있던 시절과 같이 여전히 대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 때문인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해왔던 정책 과제를 보면 대구와 관련해서 282건, 경북은 254건으로 대구가 더 많았습니다. 와, 이거 조금 화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면적으로 봐도 대구보다 경북이 훨씬 넓고 네. 게다가 인구도 대구보다 경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그 농업이라든가 그리고 해양정책 네. 이런 부분은 대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경북에 연구과제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사실상 연구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 대구 중심으로 연구가 좀 추진이 됐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대경북연구원이 해양연구인력이 단 한 명뿐입니다. 한 명이 어떤 힘을 쓰겠냐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보면 경북은 또 동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해양과 관련한 연구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럼요.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환동해 지역본부를 두기도 하는 등 네. 이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요. 네. 또 최근 경상북도가 이 농업대전환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첨단 농업과 관련한 일종의 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스마트팜이죠. 네. 이 첨단 농업에 관한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 인력 편성 자체가 경북보다는 대구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대경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이 대전세종연구원,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 광주전남은 2007년에 한번 분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또 통합을 했는데, 어쨌든 대경연구원이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 운영을 좀 해봄직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시점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라면 어떤 해석일까요? 네. 이 박선화 도의원이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북은 대구 경북 협력을 중요 과제로 하는데 대구는 최근에 상생을 포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아.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출범 이후에 이철우 도지사와 이 사사건건 좀 갈등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 대표적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발의할 때도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고요. 네.
최근에 안동에서도 관련 있는 이슈죠. 네. 이 대구 취소 나변화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을 겪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철우 도지사 시절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이철우 지사와 가까운 인사인데 네. 여기에 안동 댐물을 대구시가 가져가겠다. 도지사와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 행정통합 논의까지 해왔던 대구 경북이었는데 지난 임기 때는 뭐 한뿌리 상생위원회 행정통합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 불똥이 대경연구원까지 튄 것 아니냐. 아. 이철우 도지사가 뭔가 나도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본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의회의 기능 중 하나가 조례 제정이기도 한데요. 눈에 띄는 조례 제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 의회가 지금 12기를 출범하고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뭐 발의된 조례안들이 뭐 100여 건 가까이 되거든요. 뭐 개정안 새로 만드는 것까지. 그런데 좀 몇 가지만 제가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워낙 기온이나 기상이 막 급변하다 보니까 네. 진짜 기후위기 온 거 아니냐. 경상북도도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법률로 만들어졌고 이 지방정부도 이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냈기 때문에 조례안 발의는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됐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일상생활에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려면 이 조례안 제정이 되고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네. 후속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메일 전자메일함을 깔끔하게 비우는 것만으로도 이 서버가 배출하는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비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서버를 가동하게 되면 네. 데이터가 저장하는데 네. 냉각기를 계속 돌려야 네. 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로그인 할 때 네.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네.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지 네.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제정 되고 후속 조치가 나오면 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일종의 뭐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하려면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임시에 상정이 됐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제1호 조례안입니다. 네. 예, 경북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스토킹 처벌법은 우리가 법률로 제정이 됐잖아요. 네. 형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과 여기에서는 형법으로는 가해자, 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일부분 담겨져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그러면 각 지방의 지역의 환경에 맞게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네. 여기 역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우리 지방 재정을 배정을 해서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예방 사업들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이 피해자 지원 조례도 이번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제1호 조례안으로 접수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안동 분들이라면 관심이 가실 겁니다. 김대일 도의원이 이 대마 산업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안동의 험프. 네. 네. 이거 유명하죠. 네. 경북도 대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지금 어쨌든 대마 특구도 안동이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대마 재배를 하는 데에는 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걸 가공하거나 또 가공하는 이 제품의 종류 네. 등은 아직까지 제한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이 대마 산업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 규제가 풀리고 나면 이에 뒤따르는 이 지원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안이 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의 네. 상황과 좀 맞물려서 어느 조례안이 먼저 이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이 법 개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동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북도 북부 지역은 또 농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신효광 도의원이 전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북도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네. 어업인 분들이 전기재해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럴 수 있는데 뭐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이 보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다 보면 이 전기와 관련된 재해들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성의 경우에는 어제였습니다. 이 돈사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 전기로 인한 재해가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좀 피해 지원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또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조례안까지 살펴봤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잘 이루어진다면 되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치 TMI 시간에 네. 주기적으로 지역 정치 중에서도 네. 경상북도 의회 사안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해드리겠다 약속을 네.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데 네. 지방 정치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조례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게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지방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감시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시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더 좋은 조례안들이 또 발의가 되고 우리 생활에 좀 윤택함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앞으로 경북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례안은 9월 5일에 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네. 조례안이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막 논란을 빚고 있는 조례안 대는 없어서 무난히 좀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 경상북도 의회의 중요한 일이 이제 예산 편성입니다. 네. 이 국비 사업이 어느 정도 이 예산 지원액이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경북 지역의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 가지고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상북도 자체 예산 편성도 이제 곧 이뤄지게 됩니다. 요 부분들까지 마무리해야 이 경상북도 의원들의 한 해 해야 될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끝까지 저희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듣고요. 네, 지역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대경 연구원 분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에 띄는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는 주말부터죠. 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이 시작됩니다. 안동과 영주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된다는데요. 이번 축전의 총감독이죠.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장혜원 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이 모레 오는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세계유산축전이 어떤 행사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유산축전은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세계유산을 주제로 해서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자 기획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경북은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세계유산 축전인데요. 올해 행사는 3일 영주 소수서원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서원에서 세계유산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저희 축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 선생님께서 세계유산 전통과 현대의 교차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션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막일에는 또 부석사 미디어아트 전시와 하회마을 주제관이 또 개관을 하게 되겠고요. 개막 공연 나는 유교다, 더 레알 유교라는 공연이 만송정 앞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올해 세계유산 축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셨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면 축제라는 점, 그리고 경북이 가진 이 풍부한 어떤 유교와 불교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보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끝에 올해 축전의 주제를 이동하는 유산으로 잡았습니다. 유산 자체가 뭐 물리적으로 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고전적인 가치를 우리 동시대의 예술가분들, 건축가, 작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경유를 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가치를 또 현재, 미래까지 있는 어떤 통합적인 감각으로 이어서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다, 이 부분이 참 와 닿는데요.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궁금한데요. 하회마을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네, 하회마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죠. 승효상 건축가의 건축사무소 1호재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 주재관에서 전시가 열리고요. 또 번남고택과 원지정사, 이 유효고택 두 곳을 활용해서 국제미술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용대를 아름답게 수놓을 선유줄불놀이, 그리고 개막 공연인 나는 유교다, 더 레알 유교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교는 관계의 학문이고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의 본질인데, 이제 오늘날에는 원래의 지향이 아니라 좀 가부장제나 우리가 좀 그런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떤 억압의 기제라든지. 네. 그래서 변질된 이런 가짜 유교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좋은 가치를 재발견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계와 조화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지금 현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하회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병산서원에서는 서해 류성룡 선생의 일대기를 저희가 풍류병산이라는 음악극으로 풀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원에 직접 머무르면서 그 가치를 알아가는 병산서원에서의 3일, 그리고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구곡길을 생방송 라디오와 함께 걷는 구곡길 라디엔티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도산서원에서는 지난 2020년에 445년 만에 야간 개장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올해도 이 야간 개정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옥진각에 모셔둔 퇴계 선생의 유품을 저희가 3D로 재현을 해가지고 그런 전시와 미디어트가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전문 대원들이 배우들이 서원 생활을 재현한 상황극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그냥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데 이런 다양한 공연들이 또 기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소수서원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소수서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마당놀이 주께의 선비, 그리고 이른 아침에 또 소수서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주효행, 유산의 새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선비들의 서원 세상을 직접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극한체험 선비, 그리고 안양 선생의 영정 봉안 장면을 재현하는 소수서원 영정 봉안예가 진행됩니다.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행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생 체험은 정말 특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행사일까요? 네, 그 옛 선비들은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시간표처럼 일용지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효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지결에서는 하루를 2시간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세부적인 일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유생체험에서는 요 일용지결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활쏘기와 다도, 시짓기, 뭐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을 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부석사에서도 특별한 공연과 전시가 열린다고요? 네네, 부석사에서는 세계적인 안문가 안은미 선생님께서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불교적인 해석을 선보이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공연의 시작이 일주문에서 시작해서 무량수전까지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특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 용어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한 사건을 뜻하는 말이고요. 관객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러한 점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공연입니다. 그리고 성보박물관에서는 부석사를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빛으로 피어오르다 감개무량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네, 함께 움직이면서 하는 공연이라는 것은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께서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전통 문화를 다룬 축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세계유산축전 경북을 통해서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이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없어져야 할 것과 남길 것,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하고 공존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 축전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축전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18개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세계 유산들의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직접 찾아와서 경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더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 세계유산축전 경북의 총감독인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장혜원 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출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수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100억 달러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지난달 수출은 이제 556억 7천만 달러, 1년 전에 비해서 6.6% 늘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8% 수입이 급증하면서 66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 무역수지는 이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계속해서 이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5개월 내리 무역수지 적자인 것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뭐 수출이 이제 한 달의 수입 증가에 그쳤습니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좀 품목별로 좀 보게 되면 수출은 이제 석유 제품, 자동차, 2차 전지는 여전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 특히나 이제 우리 수출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반도체가 지금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뭐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써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뭐 한 13조원 가까운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이제 무역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미 올 들어서 누적해서 무역 수지 적자 폭은 25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연말 가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이제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썩 나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류비, 무역, 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4개월까지 이제 수출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제 총력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무역수지 적자폭 이미 뭐 기록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연간 최대 무역수지 적자폭이 뭐 확실시 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무역금융을 공급을 하고 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 351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올해 이 경제정책 방향 때 밝힌 규모보다도 한 90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무구조가 허약한 이제 중소중견기업들 자금난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증한도를 높이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막고 있는 이제 걸림돌로 꼽히는 게 바로 물류비 부담인데요. 네. 이 물류비 부담을 위해서도 긴급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또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서 경제단체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현장 애로 규제 개선책이 있는데요. 이들 개선과제 139개 가운데 33건은 연내 해결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우리 경제에 이제 3대 리스크를 꼽고 있는데요. 대중수출이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이걸 이제 하반기 3대 리스크로 규정해서 이에 대한 이제 대응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의 무역 지원책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준 데 합의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일부 처리가 합의가 됐습니다. 아마 납세 예정자 한 40여만 명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회의 직전 기재위에서 이제 막판 진통 끝에 일시적인 2주택자들, 고령자, 네. 또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 또 기준 주택을 바로 이제 처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상속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뭐 투기 목적은 없지만 지방에 이제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이제 1가구 2주택자가 돼서 종부세가 이제 중과될 수 있는데 이번 이제 특례를 도입해서 이들의 경우에는 한 주택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종부세법 이 개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한 5만 명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10만여 명이 될 수 있고요. 또 고령자, 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가 한 8만 4천여 명. 자, 이들 다 합치게 되면 최대한 40만여 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기대를 걸었던 이제 이 똘똘한 한 채 1주택자이면서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이 종부세 부담을 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 기준을 종전에 1억 원에서 기준선 부가 기준 14억 원으로 최초에 이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야당이 반대로 기준선 종부세 부과 기준선 특별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내내 이제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번에 논의하지 않고 이제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이제 특별 이 공제 금액 설정 등에 담긴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제 추후 논의가 될 텐데 아마 이제 이게 조만간 논의가 돼야 이제 다음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이 아마 세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세특례 개정안은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여러분께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세 이야기 해볼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곧바로 이제는 주택 매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이제 누군가의 전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 행위인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합동 특별 단속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적발한 전세 사기 의심 건수만 14,000여 건에 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 집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보다도 우선 변제되는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네. 아니면 근저당이 설치된 대출금이 있는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세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 집주인이 몰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 또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 대출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이외에도 만에 하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한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에 이제 긴급 대출이 제공이 되고요. 최장 6개월까지는 시세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나쁜 임대인 명단들, 아마 이제 깡통 전세가 돼서 이제 먹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고요. 기존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됐던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이제 후속 조치로 아마 이제 이런 이 전세 대책이 이제 한층 강화가 되면 아마 깡통 전세를 통한 전세 사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히 기대를 하고요. 올해 4분기 주요 곡물의 수입 단가가 7개 분기만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 곡물 가격 급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느냐 불만이 많은데요. 네. 올해 4분기입니다. 주요 곡물 수입 단가가 7개 분기만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분기에 식용 수입 단가가 3분기 전망치보다도 9% 떨어지고요. 사료용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12.7%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거의 2년여에 걸쳐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글로벌 공급난 등의 여파로 앞으로 1분기, 2분기 지금 6개월 동안 한 30% 넘게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4분기 수입 단가가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요. 또 여기다 국제 유가는 좀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큰데 통상 이제 곡물 수입사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올해 4분기 곡물 수입 단가가 3분기 시세가 반영된다라는 의미인데 네. 우리 이제 유통업체도 비싸게 사온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 뭐 시차는 조금 발생하겠습니다만 이르면 4분기 이후에 곡물 가격이 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7일간의 동행축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인데 이 동행축제가 열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로 이제 3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축제인데요. 올해는 뭐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각종 유통채널 239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내놓은 물품 약 6,000곳의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좀 비교해보면 지난해는 162개 유통채널에서 약 3,500여 개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올해는 참여 회사 판매 제품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매일 경품 추첨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축제와 관련된 특별 판매전과 이제 행사에 관련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혹은 카카오톡 등 이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할인된 가격으로 사신다면 선물할 때도 조금 부담이 덜하실 것 같은데 동행축제 채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추석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관련 문자를 가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알면서도 당한다는 이제 택배, 상품권 문자 사기 이들도 추석 명절의 대목이라는 건데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문자 사기 신고 차단 건수가 약 151만 건에 달하는데요. 1년에 50만 건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이런 사기 사건이 가장 빈번한 게 명절 기간에 주로 발생한다. 거의 42% 절반에 가까운 게 명절 기간인 1월과 2월, 9월에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수법은 참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문자 사기의 대부분이 95%가 택배를 가장한, 택배를 사칭한 유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정기 건강검진 예약, 또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의 공공서비스도 위장한 경우가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는 명절 인사, 또 모바일 상품권 송부, 또 승차권이나 공원 예매권 등등, 또 지인을 사칭한 문자가 포함된 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서 개인정보가 파져나갑니다. 이런 문자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지 못하는 사람 것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주소가 보인다 하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